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제 탑트원이 전에 제가 UC 대학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3부는 누가 UC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아, 그리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폴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받고 UCLA, UC 버클리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도 같이 실었습니다. UC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9개 대학이 있죠. UC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9개의 대학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좀 UC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에세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에세이가 이제 4개 정도 되고, 에세이가 많기 때문에 UC 애플리케이션은 좀 이제 그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커먼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게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액티비티 리스트를 10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UC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UC 애플리케이션은 좀 UC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UC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20위권에서 대부분 이제 30권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리버사이드나 멀시지나 산타크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이 대학들이 안 좋아서 제가 빨간 줄을 그은 건 아니고요. 일단 랭킹 차이, 이제 데이비스하고 리버사이드 사이에 그 갭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봤더니 이제 데이비스, 버클리, 산타크루스, 멀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산타바바라나 LA나 리버사이드나 얼바인이나 샌디에이고는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2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과 북쪽 캘리포니아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는 북쪽보다 이제 날씨가 좀더 좋고 좀 이제 할리우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남쪽의 문화는 보이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근데 북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옷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날씨는 남쪽이 더 좋습니다.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여름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나 버클리, 산타크루즈, 멀시에드 이렇게 특징이 있다고 간략하게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도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UC 버클리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작년보다 이제 28%의 지원율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 28%의 지원율이긴 한데, 어디에서 포커스를 둬야 되면은 밑에 38%의 이제 underrepresented students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이나 라티노 계열의 학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증가율이 38%인 거예요. SAT나 이제 ACT가 블라인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좀 이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이런 대학에 이제 UCLA나 UC 버클리 꿈을 꾸지 못하던 이제 한람에 위치한 학교들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아마 이 학생들이 많이 뽑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직 UC 대학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통계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에이션으로서 UC 대학은 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SAT가 없어져서 UC 대학은 더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SAT나 ACT 테스트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션들한테는 더 불리해졌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좀 테이크어웨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C 대학들은 올해 실질적으로 제 경험, 그리고 발표 자료를 따르면 SAT 블라인드 폴리시를 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SAT를 보지 않았고, 토플 80점대인 저희 그 수강 재원생이 이제 UC 산타바바라 합격했습니다. SAT 미제출. SAT를 이제 미제출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SAT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학생은 좀 붙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누가 붙었냐 봤더니 캘리포니아와 영국이 깊은 학생들이
UC 대학들을 잘 갔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뽑아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 학교들도 단순히 아이비리그를 넣을 때 UC 대학들을 찔러보는 학생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연고가 있고 우리 학교에 붙여주면은 올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상대적으로 친구들도 다 UC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겠죠. 다른 주에 있는 학생보다는. 그러면 딱 뽑아줄 때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안돼 있는 분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 UC 버클리나 UCLA를 노리기가 좀더 수월하다. UC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어머님들한테는 좀 희소식인 것 같고요. 일단 위 학생이 이제 토플 80점 대학생이 UC 산타바바라에 합격을 하는 반면에 국내 소재 국제 학생으로서 IB 프리렉이 30 중반이 나오고 SAT 1300 후반이 나온 학생은 이제 버클리 LA 산타바바라 얼바인 다 류제기였고 네이비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녔거나 아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다녔으면 사실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좋은 내신을 기록을 했었고 연고가 깊었기 때문에 UC 산타바바라에 합격을 할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UCLA랑 버클리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합격자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타바바라나 데이비스 합격생의 이제 그 스펙을 공개를 했고요. 엑스트라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주립대라 이거를 다볼 시간은 없어요. 사실 입학 사정관들이 꼼꼼히. 하지만 20개의 액티비티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20개는 적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T 이제 서브젝이나 SAT를 안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더 UC 대학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AP나 IB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점수를 내서 이제 서브젝 놀리지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 이제 합격생 인터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이 학생이 오늘 이제 참여를 저희 쪽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제 제가 이 학생과 9시 반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하린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지? 네, 지금 12학년 통째로 다 한국에서 수업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인터뷰 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 사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그런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먼저 너무 고마워. 일단은, 하린이 일단 2018년 6월 폴 아카데미 처음 왔을 때 상담 기록지를 내가 한번 어제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 일단 목표 점수는 1400인데 그때 당시 첫 모의고사 점수가 일단 1090점. 그리고 네. 목표 대학이 연대, 서울대, UC대학, 그리고 메이저는 매스,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피직, 사이콜로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2년 전에 목표한 거를 이룬 거잖아. 이제 UC 버클리랑 UCLA 사이콜로지 학과에 이제 합격이 된 거니까 좀 그때 당시에 혹시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 좀 목표한 바를 이룬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어떤지 좀 말해줄 수 있어?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 대학만 바라보고 있었어가지고 미국 대학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10학년 때부터 UC 버클리랑 UCLA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고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콜로지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갈수록 커져서 UCLA나 UC 버클리 사이콜로지를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해왔고 활동도 사이콜로지에 맞게 해오면서 했던 노력이 다 성과로 보여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 일단은 되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이 목표들이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된 거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이 좀 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해줄 수 있니?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신하린이고요. 이번에 UCLA와 UC 버클리 사이콜로지로 둘다 합격을 했습니다. 오, 일단 한국인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항상 스펙이잖아. 그래서 학교에서의 내신, SAT 점수, 그리고 토플 점수 정도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 GPA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언웨이드는 4.0 만점에 4.0이었고, 그리고 AP 과목을 이수하면서 웨이드 GPA가 4.0 만점에 4.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A를 항상 4년 내내 받아왔었고, 그만큼 이제 전교 1등도 4년 동안 항상 유지를 했었고요. SAT 점수는 최고점을 1470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그냥 제가 지원한 대학교에 냈습니다. ACT는 그치. 따로 보지 않았고, 네, 토플은 108점을 기록했습니다. 훌륭한 점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발레드투리안도 노리고 있잖아. 그치. 파이널까지 잘 보면은 이제 발레드투리안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파이널까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그런 거 되게 받고 싶었는데 당연히 못 받았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좀 이제 스트롱하게 피니시하면 아마 발레드투리안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학교에 막 명패 같은 거 걸어놓잖아, 벨레딕토리아는. 그치? 그쵸, 네. 꼭 이루길 바라고. 일단은 UC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올해부터 UC가 테스트 블라인드이긴 한데, 되게 웃긴 게 SAT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 그래서 이 칸을 실제로 활용을 했는지. 저는 1470이라는 점수를 맞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SAT 칸에 그냥 1470을 넣었고요. SAT 점수도 그냥 UC 애플리케이션에 냈습니다. 라인도 그치. 상관없이. 그 UC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UC가 이제 SAT 점수나 ACT를 보지는 않지. 점수를 보고 학생을 이제 어드미션 프로세스에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추후 반배정하는 데쓸 거다라고 일단은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할인이의 합격 비결은 두 개인 것 같아. AP를 상당히 11학년 때까지 많이 듣고 또 대부분 다 4, 5점이었어.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교에서도 스튜던트 가버먼트 포함해가지고 파운더도 되게 많이 했고 리더십 포지션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내에서 되게 인정받는 학생이지 않았나 싶고 서브젝트 놀리지를 이제 AP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좀 간략하게 AP를 몇 과목 정도 11학년 때까지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좀 어떤 리더십 포지션을 좀 이행했는지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9학년 때는 제가 적응하는 기간이어서 AP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AP를 붙지 않았고, 10학년 때부터 이제 AP 두 개를 들었고, 그리고 11학년 때는 학교에서 AP 4개, 그리고 독학으로 3개를 해서 총 9과목을 들었습니다. 10학년과 10학년 합쳐서, 그리고 그 9과목 시험 모두 4, 5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사실 그게 감사합니다. 1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AP가 9과목까지 안 나오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한 11학년 때까지는 이제 과목 수는 그렇게 들었을 수는 있어도 실제 시험을 다 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일단은 리더십 일단 내가 듣기로는 일단 스튜던트 가버먼트에도 되게 heavily involved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파운더도 좀 많이 했잖아. 같이 원서 작업을 하면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스튜던트 가버먼트 활동이랑 일단 파운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9학년 때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다양한 걸 먼저 경험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다양한 레인지의 학교, 아니 학,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10학년 때부터 이제 Student Government에 involved 돼가지고 비록 Secretary라는 포지션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학생회장 활동에 임했고 그리고 또 Mock Trial을 3년 동안 하면서 모의 재판인데 그게 법원에 실제로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케이스를 이제 다른 팀을 상대로 이제 벌이는 건데 그래서 그 Mock Trial도 하고 또 Creative Writing Club이라는 창의적 글쓰기 클럽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라이팅을 실제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걸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글쓰기를 추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그래픽 디자인 클럽이라는 클럽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하나 들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래픽 디자인 클럽이라는 클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제가 배운 스킬들을 이용해서 학교 로고도 만들고 실제로 그 로고를 제작해서 학교 의류나 스포츠 용품 등의 제작에 그 로고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말을 하면 될것 같아. 아, 네. 그리고 또 그냥 많은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도 튜토링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수학이랑 뭐 글쓰기 튜토링은 4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린이 원서를 작업을 하고 보면서 느꼈던 건 하린이의 대부분 이슈들은 학교 내에서 90%가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 그리고 학교에 네. 컨트리뷰션을 좀 많이 했다. 사실 로고 같은 것들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 어플이나 이런 게 쓰이는 것 자체가 엄청 이제 대단한 거고, 아마 그런 점을 내가 보기에는 카운슬러 쌤이 잘 써줬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학부모님들 요즘 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액티비티가 어떤 게 좋은 액티비티냐. 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액티비티 90%는 학교 내에서 끝내야 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내가 말하는 나의 이미지와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미지가 엘라인 돼야 되고 두 개는 통일돼야 된다는 걸 항상 컨설팅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린이가 되게 딱 적합하게 보여주는 학생인 것 같아.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게 제한이 많이 됐잖아. 그래서 한국에 일단 12학년은 한국에 와서 보냈는데 리더나 파운더로서 좀 어떤 식으로 미팅을 좀 가져갔는지. 네, 일단 제가 12학년 때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시차도 있고 이런 소통하는 게좀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sacrifice 해가지고 뭐 오전 6시에라도 그 미국 시간에 맞춰서 줌을 통해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친구들이 한 작품 등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했었고 먹튜브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 피지컬한 그런 피지컬한 재판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치. 온라인으로 컴피티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때도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한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줌으로도 가능하고 대회들도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더 많아졌다고도 좀 느껴봤거든. 그래서 되게 너가 되게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이그샘플인 것 같고, 일단은 UCLA랑 UC 버클리 두 학교 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나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UCLA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만약 11학년 때 원서를 넣고, 12학년 때 원서를 넣고, 막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UC 버클리 붙으면, UC 버클리랑 UCLA 둘다 붙으면 나 어디 가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치, 그때는 항상 UC 버클리였어요. 근데 그 메인 리즌이 이제 명성이라는 요소가 되게 강했는데, UCLA와 UC 버클리를 실제로 붙고 나서 두 학교들을 자세히 리서치해보니까, 사이콜로지라는 프로그램에 둘다 합격을 한 케이스긴 해도 사이콜로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두 학교 프로그램이. 그래서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콜로지가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에 들어가 맞아. 있고 LA 같은 경우에는 좀더 헬스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 약간 의학 쪽으로 더그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저는 약간 뇌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쪽이 제가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프로그램 때문에 UCL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학교 선정 때도 물어봤을 때 사실은 네. 내가 둘다 좋은 학교다. 어디를 나오든 둘다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준 기억이 있고, 그때도 아쌤 저는 그래도 좀 라이프 사이콜로지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해서 되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 사실
나도 난 샌프란시스코에 일을 했거든. 근데 샌프란시스코 여름에는 되게 추워 사실. 근데 LA는 1년 내내 날씨가 되게 또 좋고 해가 맞아. 뜬다는 점이 또 날씨가 좀 어쨌든 사우던 캘리포니아 좀 좋은 거는 사실인 거거든. 노던 캘리포니아보다는. 그래서 뭐 날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친구들도 이제 UC 버클리보다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사우던 캘리포니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이 갈 거고 해서 되게 좋은 선택을 한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풀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수강 오래 하고 컨설팅까지 이제 마무리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풀 아카데미 수업이나 풀 컨설팅의 장점은? 일단 풀 컨설팅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커머나 애플리케이션 쓰는 것부터 그 정보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나 각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인재 등등의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학교 리스트를 추려 나가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컨설팅에서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를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학교만 원하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뭐 UC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엮는 것보다 답변을 막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답변을 쓰는 스타일이라면은 커먼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 스토리를 엮어서 답변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에세이 스타일의 다른 점 그런 것들 충분하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인용해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하리나 오늘 이렇게 같아요.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일단은 앞으로 또 행복한 대학 생활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 다시 한번 고마워. 다음에 또 연락하자. 내가 연락 줄게. 끝나고. 잘 네,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셨나요? 되게 대단한 학생이죠. 그래서 일단은 UC 버클리나 UCLA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 거기에서 또 잘한 학생들이 갔습니다. 이거는 좀 UC 밖에 있는 아웃 스테이트나 인터내셔널 할 때는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UC 입장에서도 합격증을 주면은 일단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좀 현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어머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학생은 영주권 없습니다. 인터내셔널이니까.